네, 여러분, 오늘 제가 가져온 표현은 바로 so far 이라는 표현인데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단어죠.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지금까지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표현을 적절하게 쓰지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이 표현을 완벽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so far는요, 영어의 사전적 의미로도 up to this point, up to now라고 해서 이전부터 지금까지라고 묘사하고 싶을 때 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So far, so good. 지금까지는 괜찮아, 아직까지는 좋아, 이런 뜻으로 쓰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표현을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는지 제가 예시 하나를 한번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프로젝트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옆에 부서의 동료가 걱정이 돼가지고 물어봅니다.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How's your project going so far? How's your project going so far? 아니면 간단하게 How's it going so far? How's it going so far? 그럼 지금까지 어때? 지금까지 뭐 큰 문제 없이 잘 되고 있어? 이런 뜻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고스란히 받아가지고 아직까지 별 문제 없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죠? So far, so good 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지금까지 뭐 순조롭게 잘 돼가고 있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good 이렇게 끝내도 되지만 앞에 so far를 붙여가지고 지금까지 아직은 괜찮아 라는 의미를 강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방금 만난 표현도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Hey, how's your project going so far? Hey, how's your project going so far? How's it going so far? How's it going so far? Well, so far, so good. So far, so good.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말고 so far에 관련된 다양한 표현을 한번 만나볼게요. So far, we haven't seen him in the crowd. So far, we haven't seen him in the crowd. 우리는 군중 속에서 그 친구를 아직은 보지 못했다, 지금까지는 발견하지 못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so far를 앞에다 붙여가지고 강조를 한 거죠. 자, 이 문장 한번 따라해 볼게요. So far, we haven't seen him in the crowd. So far, we haven't seen him in the crowd. 자,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양한 문장을 만날수록 우리가 이 표현을 완벽하게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자, 다른 문장 한번 접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학교에서 혹은 회사에서 여러분의 후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후배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못하고 있는지 그 상사가 궁금해가지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야, 그 신입 어떻게 잘하고 있어?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I think he's done a great job so far. I think he's done a great job so far. 지금까지는 일을 잘해왔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상황 그리면서 한번 따라해 볼게요. I think he's done a great job so far. I think he's done a great job so far. 자, 이렇게 해서 우리 so far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다양한 문장을 만나봤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단어 문장만 외우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문장이 어떠한 상황에서 쓰이는지를 알고 나서 연습을 하셔야지 이 문장이 오롯이 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표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The weather is looking pretty good so far.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